파주의 공병부대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장교 한 명이 숨지고 사병 한 명이 다쳤습니다. 중장비로 폭파 훈련장 탄착지를 고르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 공병부대 앞입니다. 평소 화기 전술 훈련과 포탄 사격, 기동 훈련 등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부대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평소 폭파 훈련으로 포탄 등에 파인 땅을 중장비로 고르게 펴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25살 A 중위가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의정부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21살 B 일병은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 당국은 작업을 하던 도중 굴착기가 폭발물을 건드린 것으로 우선 추정하고 있습니다. 폭발물의 종류나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게가 실리는 건 불발탄입니다. 평소 발사된 포탄이 떨어지는 곳인 만큼 불발탄 또한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